안녕하세요. 밀리어네어 부동산 대표 유은희 한갑수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또 커밍에 또 왔습니다. 예, 한동안 저희가 빌보드 많이 네. 보여드렸는데 네. 이번에는 이제 커밍으로 시리즈를 조금 바꿔봤어요. 저희가 또 렉레니어하고도 가깝고 네. 누군가 렉레니어를 되게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? 네. 저희도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. 자, 이 집은 3,000 스퀘어핏이 넘어요. 네. 오래간만에 네. 오래간만에 큰 집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, 집 안에 들어와 봤어요. 들어오자마자 다이닝이 오른편에 있네요. 네. 네, 저렇게 뭐 액상 월 준 거 같은 거는 이제 옵션이니까 옵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시고요. 거기 바로 지나가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네, 버틀러스 팬츄리인가요? 네, 그렇게 네. 팬츄리를 만드셔도 되고 네. 이렇게 그냥 예쁜 선반 같은 거 만들어서 그냥 올려놓으셔도 되죠.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차고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고요. 그다음에 머드룸이 앞쪽에 넓게 있고 그 안쪽으로 이제 방이 하나 있어요. 게스트룸인가? 네, 요 게스트룸은 옵션이에요. 그냥 원래 아무것도 안 하시면 차고가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와서 네. 예를 들면 뭐 골프카트 같은 자동차를 넣으실 네.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스토리지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작은 차면은 두 대를 이어서 넣으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공간인데 요거를 이제 옵션으로 방으로 만드시면서 안에 풀베스 화장실도 넣으셔가지고 네. 프라이빗하게 아래층에 방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자, 그럼 게스트룸에서 나와서 오른편으로 꺾어지니까 주방이 나와요. 뻥 뚫려 있습니다. 주방이 굉장히 네. 크네요. 네. 캐비네트가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.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네요. 12개나 네. 돼요. 캐비넷이. 12개. 주부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네, 캐비넷 네. 12개 별로 없어요. 네. 굉장히 크고, 그다음 아일랜드도 이렇게 귀엽고 깔끔하게, 네. 이렇게 뒤 끝에도 이렇게 마무리를 네. 곡선을 져가지고 굉장히 아름답죠?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싱크가 창문 밑에 있어서 뭐 이렇게 한국 분들 야채 많이 씻잖아요. 그죠? 네, 그리고 멀려. 아이들 감시. 감시. 네. 바깥에도 보고. 이제 뒷마당을 여기는 패리오가 커버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옵션으로 커버드 패리오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런 거 생각하셨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커버가 있으면 좋아요. 네. 네. 뒷마당도 많이 넓네요. 네, 뒷마당이 아주 기가 막히게 네. 넓네요. 나중에 이 모델룸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항상 모델룸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좀 비싸더라도 사시면 후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패밀리룸에 저기 파이어플레이스가 되게 이쁘네요. 파이어플레이스도 네, 이쁘지만 네, 나이스하게 네, 굉장히 넓어요. 옆으로 네. 요 거실은 굉장히 옆으로 넓은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아까 들어오는 초입에서 바로 우리가 안 들어오고 오른편을 꺾어서 다이닝을 봤지만 왼편으로 오시면은 이제 플렉스룸이 있어요. 여기는 이제 오피스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린이들 뭐 있으신 분들은 놀이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네. 그래서 플렉스룸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화장실 네, 2층으로 가기 전에 화장실 네, 화장실, 헬프 화장실 있고요. 자, 2층으로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. 이 집이 이제 공간이 좋은 게 계단이 한번 꺾여 있어서 편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. 층고도 되게 높게 빠져있네요. 요즘 트렌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2층의 로프트. 근데 이 로프트가 네. 굉장히 넓어요. 생각보다 네. 굉장히 넓어요. 창문도 많고 네.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. 이 공간 굉장히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다음에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 화장실이 먼저 보이는데 요거는 요 방을 사용하시는 분이 쓰시는 단독으로 화장실. 사용할 수 있게끔. 네. 예. 근데 요것도 이제 옵션이니까 네. 만약에 뭐 화장실이 너무 굳이 필요 없다라는 방이 더 크게 좋다 하면은 그냥 화장실 안 넣으면 네. 방 사이즈가 더 커져요. 넓겠네요. 네. 첫 번째 방에서 나오셔서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 방이 연달아 있습니다.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서
화장실이 있고요. 더블 베레디. 그리고 옆에 란드리 룸이 있고요. 라운지가 굉장히 크죠? 네. 자, 마지막 제일 안쪽으로 프라이빗하게. 여기가 안방이겠네요. 네, 안방이었습니다. 트레이실링으로 잘 되어 네. 있죠? 자, 오른편으로 옷장이 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. 그리고 또 이 안에 이제 작은 문이 하나 있는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열어봐 드릴게요. 여기는 이제 지붕 밑에 다락인데 이거 만약에 사용하고 싶으시면 막아가지고 바닥을 막아서 창고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. 제일 중요한 안방의 화장실을 볼까요? 아유, 아주 깨끗하게 퀄츠로 된 탑에 하얀색의 네, 타일로 하얀색 마무리를 했네요. 여기가 전부 다 하얀색을 써서 그런지 아니면은 창문을 큰 거를 이렇게 달아놔서 그런지 안방과 그리고 네. 욕실 쪽에 깨끗하게. 되게 밝은 분위기예요. 네, 밝고 깨끗하고 욕조도 큰 욕조가 들어있고요. 네, 지금까지 저희와 커밍에 있는 아름다운 집 보셨죠? 네. 네, 이 집 사이즈가 일단 커요. 네. 몇 사이즈죠? 사이즈가 한 3,000 스퀘어피 정도. 3,000이 네. 좀 넘고 네. 만약에 지금 요 집처럼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네. 3,300 정도가 된다고 네. 합니다. 그러니까 옵션을 만약에 이제 넣으시면 가격대는 어떻게 될까요? 네, 가격대는 기본이 한 50만 중반으로 나와 있는데 옵션 또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네. 아마 한 60만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. 손님들께서 네. 이제 항상 헷갈려 하시는 네. 게 기본 가격이 뭐가 들어있냐 이게 이제 항상 궁금해 네. 하시는 건데 일단 랍 값은 안 들어가고요. 그냥 요렇게 집을 짓는 가격에 가장 기본적인 가격이 50만 불 중반대 네. 거기다가 랍 값을 더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방 하나에 화장실 그리고 위에도 화장실 하나 더 넣게 되면은 쭉쭉쭉 가격이 조금 올라가서 네. 한 60만 불 중반대 정도 네. 되면은 요 정도 집이 마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런 집 궁금하시거나 네. 사시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밀리언의 부동산 유은이 한 값에게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